여러분, 지금이 그, 잠깐만요. 아, 여러분, 지금이 그, 여러분, 지금이 그 토요일, 잠깐만요. 예. 여러분,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3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5분 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승만의 여담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승만이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를 다 하려면은, 한 30회 정도, 30회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한 40회 정도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승만 일대기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에 혼동하지 마십시오.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 관심 가져봐야, 그렇잖아요. 이승만이 지극한 평범한 사람인데, 이승만이 관심을, 이승만이가 아니라 내가 또 얘기를 잘못하는데, 이승열이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이승열이한테 맨날 관심 가져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한테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고, 이름이 있는 그런 유명인한테 관심을 가져야지. 아, 이승열이한테 그래 관심을 가져봐야 모를 겁니까? 응?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젊잖아요. 응? 초록색 그린 점퍼도 있고, 어? 옐로우, 뭐, 핑크, 레드, 뭐, 이렇게 아주 청천년 색깔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젊어 보이고 내가 젊다 젊다 해도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나만 보면 장가 못 갔다네. 지금 내가 장가 갈 나이입니까? 응? 아니, 여러분들, 나이 90에도 장가를 가고, 뭐, 80에도 장가를 가고, 70에도 장가를 갑니까? 내가 3년만 있으면 70이에요. 어? 이렇게 젊어 보이지? 응. 젊어 보여서 내가 이제, 나는 그래.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이고 건강하고 해서 80세까지는 내가 일을 할 자신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0대가 넘어선 내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장담할 수가 없는데, 80세까지 내가 이 몸을 놀려서 내가 벌어먹고 살겠다. 내가 뭐 만원 돈이 있습니까? 내가 뭐 만원 재산이 있습니까? 일을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이 언제냐? 일 못하는 날이 바로 죽는 겁니다. 내가 뭐 타먹을 연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 못하면 죽는 거예요. 한평생 공무원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한 사람들은 연금이 나와요. 공무원 연금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연금을 받으니까 뭐, 응? 내가 국가에서 받아먹는 돈은 국민연금 한 달에 40만 원뿐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 달에 40만 원 가지고 삽니까?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은 바로 내가 일을 할수 없을 때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 건강 상태나 이 젊음으로 봐서는 내가 80한 5세까지도 내가 무난히 내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내가 장담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건강한 노인네 보세요. 100살에도 일하는 노인네들이 있어요. 이 농촌에 보면. 근데 뭐, 85세야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이렇게 젊다니까. 이렇게 젊어 보이니까 나 실제 나이는 뭐70 어쩌고 하는데 이렇게 총각같이 젊어 보이고 하니까 맨날 이승열이가 결혼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맨날 신경 쓰고 이승열이 어느 여자하고 사귀느냐 못 사귀느냐 신경 쓰고 이런 거야. 내가 진짜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사람은요 70 가까이 되면 상당히 노인처럼 보입니다. 내가 노인처럼 보이고 이래 봐. 어? 어디 가면 지팡이 탁 짚고 허리 구부정하고 이래봐. 관심 갖지 말라고 해도 관심 안 가져. 관심 가지라고 제살 지내도 안 갖는다니까. 근데 어딜 봐나 나는 노인으로 안 보이거든. 아, 이거 청년인데. 그러니까 뭐 장가를 가라. 어? 어느 여자 사귀는 애 어쩌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참나 우스운 얘기하면 우습습니다 우스워. 자꾸 이런 얘기하면 이승만이가 빨리 못 나갑니다. 아낀나가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한 40회 정도 더 해야 된다.
대한민국 최초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노와의 나이 차이는 25살이며 아내도 남편처럼 91세까지 장수했다. 부부 금실도 상당히 좋았다고 한다. 그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도노와의 나이 차이는 25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 프란체스카 도노도 말이죠. 91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카 여사도 상당히 장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승만이는 이 프란체스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은 마미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미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굳이 우리나라 말로 뭐 옮긴다고 하면은 아마 그 자기 이런 말로 옮겨야 될 겁니다. 둘이 살면서 사랑스럽게 아주 애정이 넘치게 자기 이렇게 부르는 거 그렇게 아마 번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를 마미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부부금술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카 도노가 어느 공식 석상에서 정부 장관들도 모이고 이런 어느 공식 석상에서 그랬나 봐. 아니 프란체스카 도노가 얘기를 하는데 배때기 이 골 뭐 배때기 코빼기 이 골통 아니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배때기가 아픕니다 야 이러더래. 그러니 장관들이 거기 모였던 장관이나 이 고위공직자들이 깜짝 놀랄 거야. 아니 영부인 입에서 저런 비속어가 나오거든. 응? 정말 밑바닥 양아치들이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 아니 영부인 앞에서 배때기가 아픕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이 영부인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배때기라는 말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가르쳐주더라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자기 부인한테 이 장난식으로 이렇게 배때기 등때기 뭐 이렇게 가르쳐준 거야. 아주 가장 천한 말을 가르쳐준 거야. 일부러 장난치느냐고 이제 한국말 중에서도 가장 천한 말을 가르쳐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 말인 줄 알고 외국 사람이니까 모르잖아요.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에 관해서 잘 모르니까 천한 말 뭐 귀한 말 이런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게 천한 말인 줄 모르고 고위공직자 앞에서 배때기가 아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전부 박장대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부부관계가 금술이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이 박사 과정이 있을 당시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은 훗날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행정학자로 유명한 우드로 윌슨이었는데 윌슨은 이승만을 아끼고 좋아했다고 한다. 그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그 프린스턴 대학을 다닐 때 그때 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 미국 대통령을 하는 윌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승만이는 미국에서 그 유명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이승만이를 아는 이승만이와 친한 사람들이 미국 정계 고위 정객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윌슨은 흑인은 열등인종이라 말했던 노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였는데 아시아인은 그리 안 본 모양이다. 항상 이승만을 미래 조선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프린스턴 대학교의 우드로 윌슨 스쿨에 이승만 홀이라고 하는 대형 강의실이 있다. 이 윌슨이 이 윌슨 대통령이 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낼 때 이승만이를 보고 늘 그랬다는 겁니다. 이승만은 그 미래에 아시아의 조그만 동방의 나라 미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늘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이승만의 박사학위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박사학위인데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박사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했으며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그의 묘비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아닌 이승만 박사로 되어있다. 그래서 이승만은 평소에 그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도 이승만 박사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구미위원부 공관에 출입하던 미국의 많은 저명 인사들 가운데 한 명이 우드로 윌슨이 차녀
제시 윌슨이었는데 그녀는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 재학 시절부터 친했으며 이 두 사람 한때 서로 연애 감정에 빠진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워싱턴 DC에 찾아올 당시는 이미 외교관 프란시스 세이어와 결혼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 부부는 미국 조야의 많은 인맥들을 소개시켜주는 등 이승만의 외교 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윌슨이가 그러잖아요. 윌슨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인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그 이승만이가 다니던 대학에 총장을 지녔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윌슨의 딸이 있었는데 그 윌슨의 딸이 한때는 이승만이를 좋아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19년 최고의 국부인 토마스 마사리크가 워싱턴 DC에서 활동할 때 그 당시 구미 위원부로 활동하던 이승만과 자주 회합하고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때 그는 이승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승만은 그의 투쟁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외교 독립 노선을 통한 독립과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전략의 얼개 및 골격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장기간 활동한 인물일 것이다. 첫 등장이 1896년 독립협회이며 마지막 등장이 1960년 4월 4.19 혁명이 일어난 퇴진이니 무려 64년간의 활동이 소개된다. 심지어 독립협회 시절은 대한제국도 성립되기 전이니 조선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미군정 대한민국을 거쳐왔다. 근현대사 교과서의 대단원 구분이 개항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으로 구분되는 걸 보면 사실상 모든 단원에서 이승만을 한 번씩은 보고 가게 된다. 사실 생존 시기가 더글러스 맥아더와 겹친다. 그렇습니다. 미국 유명 싱어송라이터 벨리 조엘에서 언급된 영광을 누렸다. 이 곡은 미국 현대 역사의 중요한 사건 관련 키워드를 연도별로 언급하는 가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한국 관련 내용은 네 번이나 나오는데 이승만 이외에는 남한 북한 판문점이 나온다. 미국 유명한 그 가수 대중가수죠. 대중가수인 빌리 조엘의 노래에 이승만에 관한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승만 얘기가 나오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 아래서 여러 개의 동상이 전국에 설치되었는데 4.19 혁명 이후 대부분 철거되었다. 배재학당 시절에 졸업한 배재대학교에 이승만 동상이 있는데 철거 논쟁에 휩쓸리고 있다. 초대 설립자로서 세워진 인하대학교의 동상도 발판만 남은 채 창고에 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이가 졸업한 지금의 그 배재대학 있잖아요. 그 배재대학교에 이승만 동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승만의 모교죠. 이승만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 모교에서도 이승만 그 동상이 철거 논쟁에 휩쓸리고 있다. 그리고 이승만이가 이명신을 통해서 세운 인하대학교에도 이승만이의 동상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의 사망일인 7월 19일은 아이러니하게도 범하의 독립운동가 아웅산과 해방전국 시기 그의 라이벌이었던 여운형이 사망한 날이기도 하다. 여운형 암살일도 7월 19일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각자 다른 장소에서 추모제를 열고 있다. 여운형 기념사업회 쪽에서는 여운형 추모제를 여는 반면 이승만 기념사업회 쪽에서는 이승만 추모제를 여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이름만 들어도 지독할 정도로 경기를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었다. 이름만 들어도 지독할 정도로 경기를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었다. 바로 일본과 공산주의였다. 1954년 피파 월드컵 스위스 지역에선 당시 선수들에게 일본에게 지면 현해탄을 건너올 생각을 하지 말라. 일본에게 지면 일본과의 경기에서 지면 너네는 한국으로 귀국할 생각하지 말라. 바다에 빠져라 이런 식이죠. 라고 장택상에게 시킨 것과 김일성을 아예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 그 사례이다. 오늘은 공산당에 대한 나의 감상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공산당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주의에 대하여서도 찬성함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대책을 세울 때 공산주의를 채용할 점이 많이 있다.
이건 매일신보 1945년 10월 26일 그렇지만 친일파를 기용한 것이나 좌우 합작으로의 공산주의를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해 똑같은 나이로 같이 사망했다. 여러분 그 슈바이처 박사 유명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인간 탐구니까 언젠가는 이 슈바이처에 대해서도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슈바이처와 똑같은 해에 태어나서 똑같은 해에 또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승만이가. 이 대통령 앞에서 경무대 시범 대국을 둔 바둑기사 조남철, 김봉선 기사와의 일화도 있다. 전통의 순장바둑에 익숙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얼굴 변화 모음 이미지를 업로드했다. 이승만이 모습이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것이죠. 아주 그 나이가 어렸을 때 웬만치면 이제 성년이 돼서 한성 감옥에 이제 중죄수 복장을 입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미국 가서 공부할 때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복을 입었죠. 그리고 여기는 미국 대학을 이제 졸업할 때 이렇게 프린스턴을 졸업할 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1919년 4월에 찍었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되네요. 이건 여기는 뭐 프레지던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상해 임시정부의 프레지던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그 나중에 제일 늦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모습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제 좀 조금 한두 해 지나서 1950년대 찍은 모습이고, 이때만 해도 비교적 이제 젊었을 때 모습인데,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에 뭐, 하여튼 독립운동할 때, 뭐, 그렇습니다. 1918년 미국 체류 당시 제1차 세계대전 연합국 징집 문서에서 자신이 국적을 일본으로 표기한 것이 미국 국가 기록원에서 발굴 공개되어 파장이 일었다. 경영신문 보도, 내 국적은 일본, 이승만 전 대통령 미국 문서 논란, 조선일보 보도, 내 국적은 일본, 이승만 미 체류 시절 자필 국적 표기 충격.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고 자부하였는데 미국 공문서에 자신이 국적을 일본으로 표기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당시 상당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자료는 2013년에 발굴되어 국내에서는 당해 10월 5일경에 유력 언론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2023년 현재에는 네이버 검색 시 결과는 노출되나 기사의 원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의 대부분 언론사에서 삭제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그 징집 문서에 이승만이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내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문서를 지금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그 검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장춘 박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감싸준 사람이기도 했다. 당시 우장춘이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환국했지만 정치계에서는 우장춘의 아버지가 친일파 우범선이라는 점, 일본에 오랜 시간 동안 지내면서 한국어에 서툴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노골적으로 무시했는데 이 우범선이 우장춘의 시험, 우장춘이가 누굽니까? 시 없는 수박을 그 발명해낸 사람이 우장춘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농학 박사죠. 그 우장춘의 아버지가 이제 우범선이거든. 이 우범선이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은 여러분 그 민비시의 사건 알잖아요. 일본 낭인들이 이제 경복궁을 들이닥쳐가지고 민비를 죽인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 사건에 바로 관계된 사람이 우범선입니다. 그래서 우범선이가 그 이렇게 민비시의 사건에 가담이 된 후에 우범선이를 죽이겠다는 그 열렬 라마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본을 가서 우범선이를 결국 죽였습니다. 일본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우장춘이 몇 없는 정치적 운이 바로 이승만이었다.
성견 이유로 연구 예산을 주지 않고 버팅기던 농림부 장관에게 자네는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노망이 났냐 라고 꾸짖어 예산을 주게 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장춘의 아버지가 민비 씨의 사건에 가담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이승만이는 이 농학박사 우장춘을 감싸고 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은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부를 것을 강조하며 민주국가의 기초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마련되었고 무장주의를 시작해서 성공한 사적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남녀 선호의 공업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즉 이승만 본인은 스스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정부를 세웠다는 역사관을 관찰했던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연호 및 이승만 평가 항목을 참조. 그래서 지금 뭐 건국이냐 수립이냐 이걸 가지고 그 보수와 진보 간의 그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자신은 정작 이승만 자신은 자기는 건국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승만은 언제나 이 대한민국이 그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과 개신교 생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정파는 감리회이며 정동제일교회에 출석했다. 조선시대에 태어난 그는 그 시절 태어난 여느 사람들처럼 과거시험을 공부하고 유학 한학을 공부했으며 불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교와도 친화성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고종의 전제 왕권과 친러 정책에 반대하여 만민공동에서 고종이 황태자에게 양위하고 입헌군주제로 할 것을 주장했다가 반역죄로 한성감옥에 투옥되었다. 한성감옥 옥살이 당시 1901년에 개신교로 개종하였다. 원래 미국 선교사들과 만남을 가지던 시절에는 성경에 큰 관심이 없다가 감옥에 갇혀있고 나라의 앞날이 어두웠던 시절 마음이 힘들어 성경을 감옥으로 들여와서 읽기 시작한 뒤 감명을 받아서 개종했다고 한다.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에도 기독교 관련한 얘기가 잠깐 나온다. 정동교회에서 장로직을 맡으며 교회 내에서도 위치를 차지했다. 그래서 이승만은 그 크리스천이고 정동제일교회에 아주 고정적으로 출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이가 투옥돼서 한성감옥에 투옥됐었는데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승만이가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한성감옥에 있을 때 불교 경전을 읽으면서 남이아물탑을 관세음보살을 외쳤더라면 이승만이는 그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 감옥살이 하다가 사형당했어요. 사형수거든, 사형죄수거든. 근데 이승만이가 살아난 게 뭐 때문에 살아났냐면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한성과 하여튼 그렇고, 미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개할 때 미국 기독교 사회에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강연 활동을 전개하였다. 미국인들에게 배고인 사건 등과 같은 일본의 한국교회 핍박 사실을 알리며 미국 기독교 사회 인사들과 접촉하거나 청중 강연을 통해서 한국 독립을 호소했다. 광복구 대통령이 된 후 이승만은 개신교를 우대해 주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을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대표적으로 재헌의회 개헌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축사를 하거나 목사이기도 했던 이윤영 의원이 국회 시작 전 기도를 맡기도 했다. 이후 취임식에도 매번 목사가 취임선서를 하기 전 기도를 했고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했다. 대통령직 사임 이후 하와이로 간 이후에는 하와이에 있는 한인 기독교회를 다니다가 사망한 뒤 장례 예배 등은 정동제일교회에서 치러졌다. 당시 장례는 전통 상여식 장례식과 개신교식 예배를 혼용한 형태였다.
여기 참 크리스마스를 말이죠.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정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 또 새롭게 듣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처음 지정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이런 얘기죠. 다만 한국은 현대사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이승만 외에도 개화기 이래 정치가와 지식인들 가운데 개신교인들이 많았다. 개신교를 통해서 유교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뜰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고 해방 이후에 대립하기도 했던 김구와 독립운동기 이승만과 협력 갈등 관계에 있었던 안창호 등도 개신교인이었고 정치적 민족적으로 중요한 상황에 신앙적인 발전을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때 구한말에 그 아주 바람 한패 등불이던 그런 시대에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이 개신교 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게 왜냐면 말이죠. 서양, 이 개신교라는 이 기독교라는 끈을 통해서 서양과 연결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양의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의 서양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끈이 바로 기독교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서양과 바로 이런 연결 끈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도 기독교를 믿었다 이런 얘기죠. 너도 나도 다 기독교를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이요 다그 출제하고 그랬습니다. 우선 이승만이도 그렇게 공부를 미국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또 서재필이도 기독교를 믿어서 미국에서 의사가 됐죠. 안창호도 기독교를 믿었는데 안창호 딸이 미군에 입대해가지고 여군으로 입대했거든. 그래가지고 미 여군에서도 상당히 장교로 근무했는데 중요한 보직을 받고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창호 손자가 그 혼혈인인데 안창호 손자가 혼혈인으로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승만이가 안창호를 보고 우리 외할아버지를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승만이 말처럼 진짜 공산주의자였다면은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미군에 입대해가지고 중요한 그 보직을 맡고 장교로 근무했겠는가? 그래서 이승만이가 그 우리 외할아버지를 보고 공산주의라고 했던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그 손자가 미국인 손자가 이승만을 비판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때 다 그러니까 안창호도 잘 됐어요. 안창호 지금 그 안창호 딸이 그미 여군 장교로 근무했었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보직을 받고 장교로 근무했다. 그러니까 안창호도 잘 됐죠. 그다음에 이승만이 잘 됐죠. 서재필이 잘 됐죠. 다 이래요. 그게 뭡니까? 이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게 내가 지금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데 이 불교를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그 전에 우리 부모들도 그래서 야 불교를 믿으면 단합이 안 된다. 불교는 개인적인 종교라는 거야. 개인주의가 강하다는 거지. 이 불교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딱딱 목탁 두드리면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혼자 앉아서 명상을 하고. 그러니까 불교의 이 특성은 개인주의가 강하다. 개인주의가 강한데. 이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강하지 않고 아주 단체성이 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단합이 상당히 잘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기독교도 단합이 잘안 되고 뭐 갈등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런 일이 많은데 예전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단합이 잘된줄 아십니까? 교우야, 교우. 같은 교를 믿는 벗이다. 형제처럼 같은 기독교를 믿는 교인들끼리는 아주 형제간보다도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정말 아주 으쌰으쌰 하는 거죠.
하나로 단합이 돼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얼마나 단합이 잘 된 줄 아십니까? 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독교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가 이 한평생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보고 예전에 내가 젊었을 당시 30대 40대 이랬을 당시 누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너는 장가를 그렇게 못 가면은 교회를 나가라. 우리 그 어렸을 때도 얘기가 좀 길어지겠는데 들어보시오. 우리 게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커날 때도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라고 안 그리고 교회당이라고 안 그리고 예배당이라 그랬어. 아 예배 저 아니 교회당이라고 안 그리고 연회당이라 그랬어. 연회당. 그러면 왜 교회당을 연회당이라고 했을까? 아니 거기만 나가면 장가 시집을 가더라 이거야. 어? 아니 마을의 그 처녀 총각들이 교회만 나가면 이게 장가 시집을 가네. 그러니까 아 저기 연회당이로구만 연회당. 그 마을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아 저기 연회당이로구만. 근데 그래서 그땐 마을 어르신들이 예배당을 연회당이라고 싹 이렇게 비하를 했거든. 쌍이 저기 연회지라는 연회당이로구만 이렇게 그 교회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인구가 줄어서 야단이잖아요. 이렇게 나처럼 독신으로 한평생 애 하나 안 낳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한다 해도 두 부부만 살다가 애 안 낳고 두 부부만 살다가 가는 부부도 많거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 이거야. 인구가 줄어들어서 뭐 대한민국이 멸망하니 어쩌니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당이 연회당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는데 절대 그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죠. 처녀 총각이 건전하게 성경 공부라고 기독교를 믿다가 이렇게 만남을 해서 눈이 맞아서 결혼한다고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어? 지금 뭐 자꾸 인구가 줄어서 야단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연애 보석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연애 애국당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이 불교는요 저를 믿어도 거기서 눈마저 결혼하기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혼자서 딱 눈을 감고 나무에 탑을 이렇게 치고 바냐 바라 밀다 심경이나 치고 혼자서 그런다 이거죠.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주 일체감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 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는 아끼도 있지만 불교는 이 불교를 믿어서는 연애하기 참 연애하기 힘듭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래서 내가 기독교와 불교 얘기를 하다 또 그랬는데 사실 그래요. 이 그냥 탁 이렇게 앉아서 이것만 앵무새처럼 줄줄줄줄 읽어나가면 뭐 별 볼 일 없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살을 붙이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재미가 나고 의미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훗날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의 중심이 되는 세력이 기독교 우파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승만과 박정희 관계가 있는데 이게 또 읽으려면은 상당히 그 분량이 또 많아요.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이제 그 다 읽어보고 넘어가겠는데 분량이 많으니까 지금이 이제 녹화를 시작한 지가 35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승만과 박정희 관계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화가 없고 내일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 이제 녹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등산을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위키에 지금 페이지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승만에 관한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승만과 박정희 지금 이거 하려는 게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은 이승만 여담이라는 페이지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내일 로컬 하도록 하겠습니다.